파일 C1, C1을 단독으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곱슬머리에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첨가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둘 이유도 없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큐티클층이 열려 있으니까 환원제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바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분만 있다가 샴푸하고 나와서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하고 나와서 이렇게 디지털 세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위해서 파마종이 3장을 대시고요. 여기 보시면 연예인 덮개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우리 샵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초씩만 찍어주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덮개 아이롱, 이 연예인 펌기 얘는 하나씩은 다 소장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펌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직펌이 됐던, 또 아이롱이 됐던 이 친구로 이렇게 해서 딱 찝어주면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열을 주니까, 쪄주니까 어때요?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하나 정도는 연예인 펌기 하나씩은 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요.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냥 파마종이 3장 딱 되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지금 자 보시면 이렇게 로또아웃 했어요. 로또아웃 한 상태에서 저는 중화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염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쿠퍼 브라운으로 할 거거든요. 쿠퍼 브라운. 네, 지금 페이스라인에 보시면 흰머리가 거의 많아요. 네, 50대 50 정도? 네, 그래서 뿌리만, 그러니까 제가 이 페이스라인과 뿌리 부분에는 6.4로 해서 다크 쿠퍼 브라운으로 할 거예요. 제가 흰머리 있는 부분에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흰머리가 있는 부분에 먼저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많이 듬뿍듬뿍 도포하셔서 15분 있다가 제가 요 8.34 있죠? 요 친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염색 들어가겠습니다. 자, 15분 전체 15분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뿌리 부분에 제가 6.4 뿌리 부분에 먼저 도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8.34 여기 있죠? 8.34 쿠퍼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총 타임은 35분 볼 거예요. 3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앞쪽 페이스라인에 흰머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6.4 있죠?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고요. 뿌리 부분에, 흰머리 부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귀염부 부분에는 저희 여기 보시면 8.34 있어요.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타임은 35분 볼 거예요. 3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결과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샴푸하고 제가 O 에너지하고 C 에너지하고 해서 샴푸하고 나왔거든요. 컬도 잘 나오고요. 컬러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젖어 있어서 그렇지 세제 커버도 잘 먹었고요. 자, 또 완전 제가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액션 리퀴드 오일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반짝반짝해져요. 그러니까 결 자체를 더 예쁘게 이렇게 돋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로 해서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로 해서 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오일하고는 살짝 틀려요. 에센스가.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예, 이렇게 예쁘게 반짝반짝반짝하게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